높은 곳에 올라와서 앞을 보니까 당연하지만 경치가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 토지 거의 사각형처럼 잘생긴 토지입니다. 나만의 멋진 카페를 만드셔도 되고요. 펜션이나 숙박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홍천군 내면인데요. 내면에서도 해발고도 600고지에 위치한 넓은 토지를 찾아왔습니다. 국도에서 마을길을 따라 조금만 들어오면 굉장히 호젓하고 아늑한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예쁜 산촌마을입니다. 마을 도로 아스콘 포장 잘 되어 있고요. 우리 토지까지 올라가는 길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지고 오셨을 때 편하게 토지 앞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까지 이렇게 전봇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야, 올라가는 길에서 딱 보니까 우리 토지 뒤쪽에 이제 솔숲이 보이는데요. 이 산이 결코 낮지 않은 산이에요.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우리 토지는 낮은 경사도에 평평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이 토지의 바로 앞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구 쪽에는 큼지막하게 배수관로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비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야, 높은 곳에 올라와서 앞을 보니까 당연하지만 경치가 너무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 산들 사이사이에 지금 운무가 껴 있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신비로워요. 우리 토지는 2384평의 큰 평수의 토지예요.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용도로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 전체가 풍광을 참 잘 받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토지의 모양이 참 좋아요. 우리 토지 거의 사각형처럼 잘생긴 토지입니다. 나만의 멋진 카페를 만드셔도 되고요. 펜션이나 숙박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니까 실제로 저 건너편에서 펜션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요한 곳이기 때문에 힐링하러 많이들 오실 것 같습니다. 마을에 주택들이 많지 않아요. 띄엄띄엄 있는데요. 주택들이 농가주택이지만 참 잘 지어놓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마을의 분위기가 더욱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토지의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보는 뷰도 훌륭해요. 시원하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쪽은 국어예요. 국어다 보니까 앞쪽에 누군가 개발을 해서 들어올 일도 없고요. 나만의 편안한 이 뷰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에 위치한 우리 토지는요. 토지의 면적이 7,881제곱미터, 2,384평이고요. 지목은 전이고 실제로도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전기가 토지의 앞까지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시는 길은요. 내촌 IC에서 약 1시간, 영동고속도로 평창 IC에서는 4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5분만 나가시면 체육공원과 우체국이 있는 내면생활권이에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와 이 마을을 다 둘러보니까요. 우리 토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건축하신 다음에 귀농귀촌 생활을 하셔도 좋고요. 토지가 워낙에 풍광이 좋고 주변 자연경관이 훌륭하기 때문에 숙소라든가 카페 같은 상업시설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토지 가격은 2억 5천입니다. 우리 토지 전체 면적이 2,384평이에요. 2억 5천이면 10만 원 약간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좋습니다. 풍광 좋은 오늘의 우리 토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